아유, 오늘 하늘도 너무 예쁘죠? 오늘 하루 종일 하늘에 구름 보고 감탄하고 지낸 하루랍니다. 이거 보세요. 세상에, 진짜. 와, 어느 화가가 저렇게 그릴까요? 상상하는 대로, 본인이 저 구름은 뭐다라고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하늘의 색과 구름. 저는 저 구름을 보고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답니다. 그 상상은 나만의 상상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지요. 그리고 내려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중간에 제가 중간으로 이걸 꺼내놨거든요. 아이고, 이렇게 중간에 제가 일어서면 그늘이 생길까봐 이렇게 뒤쪽으로 벽에 붙었던 아이들을 앞바람, 뒷바람 다 쐬라고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. 그리고 한칸 더우면 이렇게 또 진열을 이런 식으로 해놨답니다. 보세요. 제가 이렇게 막으면 그림자가 생기네요. 아,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모여있고. 그리고 진짜 이런 식으로 아담하게 저만의 마리마 옥상 정원이랍니다. 집에 있는 아이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있는 거고요. 다 데리고 나오고 싶으나 제가 너무 힘에 부쳐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, 저쪽에 있어야 할 애들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놓고 있고요. 이렇게 바위에, 정말 바위에 바위솔들, 입꼬지, 아니 입꼬지가 아니라 꼬집기를 해놨더니 이런 식으로 새끼들이 막 나요. 그리고 여기는 하엽디고 자구들을 이렇게 심어놨답니다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맨날 예쁘다는 게 일인데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쪽은 너무 햇볕이 뜨거우면 있기 힘드는 방 그늘에서 있는 애들만 이쪽으로 이렇게 해놨답니다. 천리향, 이건 목베고니아. 목베고니아, 목대 엄청 튼튼하죠? 제가 자꾸 우회를 커팅시켰더니 저렇게 크게 나오면서 그 옆에도 또한 가지가 엄청 두껍게 크네요. 이거는 수국이고요. 이건 미니 고무나무고요. 알로에가 이렇게 또 커서 크나분 해놨고, 이 김기아는 아주 화분이 미어 터지려고 그래요. 알로에 나무, 이건 벤자민 얘도 우위로 풍성하게 막 쭉쭉 뻗는 게 아니라 둥글게 키우고 싶어서 다 이거 커팅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목대만 길게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그리고 저번에 심어놓은 국화. 어우, 국화 얘네는 뭐 너무 예뻐요. 뭐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이거는 카네이션이에요. 카네이션. 근데 화분에 있는 것보다 여기 밭에 심어놓으면 꽃이 계속 핀다고 그래서 여기다 옮겼어요. 이것도 카네이션 페랭이니까 이 꽃도 너무 예쁘답니다. 근데 쟤는 오늘 이 꽃에 반했어요. 보세요. 그죠? 흰 국화인데 핑크물이 드는 게 너무 예뻐요. 그리고 저번에 페랭이와 금호초 애들 너무 꽃이, 여기 보세요. 아우, 어떻게 꽃을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? 진짜 환장해요, 보면. 금호초 보실래요? 금호초? 이게 물고기 주둥아리 같이 생겼다고 해서 금호초래요. 근데 꽃이 참 예쁘죠? 페랭이에 반했어. 난 내게 반했어. 정말 예쁘죠? 이제 이게 옆에서 막그 사이에 벌써 비 오고 나고 이러니까 새순들이 막 나고, 이 금호초들 보세요. 얼마나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는지, 요런 애들. 너무 예쁩니다. 기다려집니다.